기도한다 하는 말은 관심을 가졌다는 뜻이요. 임금들에 대해서 기도합니까? 그 임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을 왜 기도하나요? 국회의원 입법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심은 침묵이나 동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으니까 말을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국민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청와대까지는 우리가 들어갈 만한 뭐 신분이 못 되니까 못 들어가겠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들어가요. 대통령 앞에는 우리가 직언을 할 수가 없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와서는 직언합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관심이 있는 표현이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어딘지 모르게 잘못되어 갈 때는 우리는 침묵만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필요할 때는 말을 합니다. 일부 특권자들 때문에 인플레가 계속될 때 우리는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핍박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을 탄압한다든지 교회에 대해서 법을 가지고 어떤 잘못된 행정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익분배가 잘못되면 우리는 소리를 쳐야 됩니다. 공장의 노동자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착취를 당하면 우리는 분명히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입 위치입니다.